역시 신입사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네요. 한 방에 있으니까. 한 방에 있으니까요. 뭐하니? 그거 그래? 뚜껑을 열어야지. 아 정말 그걸 다 야 그걸 다 야. 답답하네. 되게 미끄럽네요. 아유, 아, 야, 야, 손흥민 씨 대단하네요. 네, 갖고 있어. 호준 씨가. 호준 씨가 답답하네. 호준님, 네. 그 마늘 좀 주실래요? 아, 마늘요? 마늘, 마늘, 간 마늘 좀 주세요. 어, 마늘이 거기서요? 아, 그럼. 그걸요. 반 스푼. 한반 스푼, 3분의 2 반 스푼, 3분의 2 아, 야, 나와, 나와, 나와. 아, 스푼을 다 집었는데. 아, 스푼 집었는데, 제가. 네. 스푼 집었는데, 제가. 네. 좋아. 아, 여기 텃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됐네. 어, 마늘 향이 확 나네요. 됐어. 이렇게 미끈한 거고. 누나, 마늘을 깐 마늘 없어? 그냥 까기만 한 거야? 어, 깐 마늘. 깐 마늘이 없어. 마늘 여기서 따서 까는 거예요? 어, 어. 아. 아. 참. 아, 사고 뭉치네요, 사고 뭉치. 아, 나 다 쓸어야겠네. 아, 그 마늘 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. 광수야. 네, 선생님. 좀 참아. 아니, 여기 착사를 내놨어요, 여기. 아, 그래? 아, 진짜. 아, 네, 선생님. 아. 아, 다 터져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네요.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? 마늘로? 마늘? 모르겠어. 필요하시다던데? 이게 근데 한번 살짝 끓여야 될 것 같다. 네, 네. 어떤 거예요? 소스. 아, 아 소스. 다지는 건 있으니까 이거 탁탁탁 하는 거. 그걸로 다지고. 네. 기계가 있어요? 기계 있잖아. 불 올라올 때 살짝만 프라이팬에다가 간장 넣고 내가 소스 다릴게. 네네네. 그러면 되지. 어, 다진 마늘이 필요하신 거죠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좀 이렇게 입자가 좀 굵으면 좋아. 아, 보이게. 씹히게. 아, 아, 아. 그렇게 하면 좋아. 잘 들었지? 또 한 기계가 또. 근데 수동 기계야, 수동 기계. 손으로 이렇게 다. 아, 그래. 왜 잡아줘? 이거 지금 새로 잡아놨잖아. 이거. 그 뒤에. 또는 놈, 또놈 나와. 이제 왜 그러죠? 수업 시간에 두놈 나와. 마늘 가다가 아이씨. 야, 신문지 좀 더 가져오네. 야, 이거 신문지로 튀겨도 벌써 다 튀겼겠다. 아유, 진짜.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이야. 지금 계속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. 나무가 젖어 있어요? 아, 이거 물 나와. 아, 그 정도예요? 아, 정말로. 고로쇠 나무를 줘가지고. 유유 기름을 어. 어떤 기름으로 할까? 휘발유 어때? 휘발유 어때?
괜찮지? 괜찮지? 아, 되고 냄새 하고. 괜찮아. 조금 돈 드릴 드리려면 경유로 하든지. 돈 드리려면 경유로 하든지. 그러니까 나 괜찮을 것 같아서. 저거는 됐어? 뭐? 닭은? 다 됐어. 전부. 야 여기서 치킨을 먹는 참. 사진이나 이런 데는 이게 날리는 게 진짜 예쁘던데. 이거 슬로우 하면 되게 멋있어, 그지? 저도 방송 보면서 약간 이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래? 자, 해. 아니, 근데 이게... 근데 이게 날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속으로 하면 표정들이 다 이러잖아. 여기 앉아있으면 그래. 이게 고속으로 걸어봐라, 이러지. 잘 되니? 네, 밑에는 붙은 것 같은데요. 네. 아유, 됐다 이제. 자, 손을 닦고. 다져가지고 저기다 늘려. 다져? 어, 그 안에다 넣고, 그렇지. 어, 좀 더. 어. 됐어, 봐봐, 봐봐. 아, 형들 집에서 같은 요리 하나 보다. 진짜 선생님 되게 잘하시네요. 또 손맛으로 이렇게 해줘야지. 그냥 나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늘 해먹는 정도만 해놓지 뭐. 이거 아유. 저거 불 됐으면 망 좀 해서. 망 있어, 망? 불 하나를 못해. 그거, 아, 정말. 답답하네, 진짜. 답답해. 계속 저러셨어요? 계속 저러셨어요? 계속 저러셨어요? 계속 저러셨어요? 심해지신 것 같은데. 처음 때 저 정도 아니었거든요. 이제 찐해졌어. 이름 참 잘 졌어, 차기복. 기자는 무슨 기자야? 뭐? 기분 기자? 그냥 기야. 기 기자. 한글 이름이구나. 잠깐. 아니야, 저만 안 돼. 이거 잘 안 익을까 봐 그래. 불 때문에 잘 안 익을까 봐.
됐어 이제. 됐고 이제 소스는 됐고 튀겨? 이제 튀겨야지. 아, 기름? 아 기름. 뭐. 이거 괜찮아요? 어 그거 해야지 뭐 해야지. 기름 넣어? 응. 와 전복 진짜 예술이다. 장난 잘해. 어제 장난치고. 아 이게 왜 이렇게 연통이 빠지나 했더니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끊어지네. 어 끊어졌어. 뭐야? 부러졌어? 아니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녹았나 봐. 아, 그거 뜨거워 하지 마. 뜨겁지가 않아. 야 끓는다. 좋네. 아직이지? 됐어. 좋네. 네. 자. 저거 줘봐. 네. 그거 줘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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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계속 계속. 이거를 계속. 세야 될 거 아니야. 아, 불심 엄청 세나 봐요. 와. 야. 와, 잘, 잘 튀겨진다. 근데 치킨집 그. 그거 줘볼래? 줘봐. 찍게요. 망망. 나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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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 이게 되는구나. 어? 이게 되네 형 치킨이. 대박이다. 와 진짜 치킨이네 형. 와 이거 치킨이 되네. 오. 야 진짜 잘 튀겨진다. 아, 다리가 왜 이렇게 크냐. 와. 아니 나중에 한 번 더 튀겨야 돼 이거. 어. 야, 진짜. 와. 와. 진짜 맛있겠다. 와. 아 근데 이게 잘 익어야 돼. 이게 잘 안 익어. 위에 경수 씨가 볶음탕용 토종닭을 사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청 커서 이게 지금 불안해 사실은. 사실 토종닭은 잘 안 줄이거든요. 아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. 근데 닭이 진짜 크긴 크네요. 칼집을 냈는데도 아 모르겠다. 그래 하면 잘 익혀봐야지 뭐. 그래서 두 번 튀겨야 돼. 식은 다음에. 한번 싸. 두꺼운 놈들부터 줘. 더 올려. 뭐 두꺼운 거는 올려 먼저. 아. 이거 이거 먹어봐. 우와. 이거 이거 먹어봐. 맞아. 덜 익은 거야 이게. 근데 맛은 있지. 응, 응 너무 맛있는데요? 오, 선생님 다 익었는데? 어, 오케이 됐어 그러면. 와 이게 있네. 불이 세니까 확 있나 봐요. 우와. 다 익었어? 그러면. 땡큐. 이건 훨씬 더 해야 돼. 우와. 어. 맛있어. 아우 진짜 맛있다. 우와. 어. 와 너무 맛있다. 그 진짜 그 맛이네요. 그 시장에서 파는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와 진짜 맛있지. 아 너무 맛있는데요. 와. 진짜 대박이다. 와. 아유. 아유.
와 진짜 말도 안 돼. 아우 자기 대박이야. 와, 대박이야 이게. 어우. 고기만 살짝 안에를. 아이 고생했어 고생했어. 어 수고했어. 수고했어. 고생했어. 어. 이거 호준이가 좋아한다 이거. 자, 어이구, 자, 넣고 소스를 여기. 야, 야 이게 와 제대로다. 잘 됐어. 아, 불이 좋았어. 불이 아주 기가 막혔어. 그리고 접시 네 개 있어야 되는 거지. 야, 너 때문에 치킨 먹는다, 야. 솔직히 저거 안 될 줄 알았어요. 저거 사고 사. 아, 여기 안 되는 거 없어. 다 돼, 진짜. 왜 왜? 왜.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. 야 가보자. 아이고 우리 그러면 주세요. 이거 조심하세요. 이거. 여기. 어. 아유. 뭐 앉지? 일로 와. 어. 여기 앉아 여기. 자. 아유. 아이고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자. 잘 먹겠습니다. 네. 소스를. 아. 소스도 맛있다. 응? 와. 익었어? 익었어요. 와. 잘 익었어. 와. 아주. 소스를 해 먹어. 진짜 너무 그래서, 맛있다. 그러면은 와. 뭐를 그렇게 하고? 예. 네. 그래. 잠깐만. 자. 와, 정말 너무 맛있는데? 와, 정말 소스 너무 맛있어. 마늘 향이 확 나네요. 와. 어, 근데 이 소스 간장 소스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? 그냥 일반 치킨 간장 소스. 아, 그럼. 아니 간장하고 뭐야? 간장 계속? 아니, 뭐 간장하고 설탕하고 후추하고. 야, 고추가 있네. 참기름하고, 어, 약간, 어, 어 있어.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마늘 소스 약간 맛있는데. 소스가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야. 엄청 중독성이니까. 어? 엄청 중독성 있어요. 아 이게? 팔까? 아 보세요. 팔까? 그러니까 이건 호준이가 좋아할 만한 맛이다. 이제 이제. 아이고 맛있다. 그래. 이렇게 되니까 또 큰 닭이 또 오랜만에 아, 닭이 크니까 또 그냥 큰 닭 싸우길 잘했네. 네. 아이고, 아 참. 야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먹었어 벌써. 나는 만 마리 있어요. 이제 두 마리 한 거? 응. 아 광수 덕이 진짜. 또 먹. 그래 잘 먹었다. 광수 덕이라니 내 덕이지. 그렇죠 선생. 안 해줘야지. 네, 땡큐. 아이고.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주 성공적으로 싹 했다. 어? 그치?